재료가 없어서 못 만들죠. 설계도가 없어서.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배터리 윤활제 구리선 윤활제부터 소리가 꺼진 건가? 어 나온다 윤활제부터 다음 배터리 구리선 둘 다 있을 겁니다 내 기억엔 구리선 배터리 네 칸 티타늄 있어야 됐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와라 스쿠터! 스쿠터를 싸게 사는 방법 스쿠터는 당신의 환경 아니 활동 반경을 넓혀줍니다 항상 보급품을 챙겨가는 걸 권하고 5km 이내에 있도록 하십시오 기름 먹나? 아니 배터리를 먹나? 이게? 배터리 하나 더 만들어 놓을까? 이게 스쿠터네요 물 하나 음식 하나 가져가 봐야겠는데 썩었나? 안 썩었네 조리를 해놓고 궁금하다 스쿠터 한번 뛰어볼까? 아 정보도 없이 뛰어들어야 되네 뭐야 어디 갔어? 던지는 거 아니었어?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퀵슬롯에 넣는 건가? 그렇구나 좋았어 오 자동으로 켜지나? 끄고 키는 게 없네 아 나는 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타는 게 아니었네요 좀 빨라졌나요? 그래? 어, 그런가? 이거 세단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스쿠터 좀 약하구나 아직 수중 세단 정도 뽑아야겠는데? 수중 SUV나? 이 수중 생활이 좀 모양이 빠지는구나 이 엔진 뒤에 있네? 이 물 이대로면은 여기서 나오는 기포 내가 다 먹겠는데? 어 메시지 왔다 집에 가서 메시지 봐야 되는데 오! 점프가 되시네 엄청 높이 뛰어지네 몇 미터 왔습니까? 아 500미터 그냥 오는구나 엄청 빠르네 아 타는 건 시모스예요. 그래? 그게 세단입니까? 소형차인가요? 세단 아니면 안 되는데. 이것도 안 되네. 아, 이게 한 1km 약간 1km 이내에 오라는 말이 이유가 있네. 돌아가려면은 1km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 어우, 이거 뭐야? 프레임 드랍 왜 이래? 아, 좋아 좋아. 오! 어, 알았어. 산소가 문제야. 산소통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이 올라가다 죽겠네. 어우, 멀리 오니까 프레임 드랍이 좀 있는데? 돌고래처럼. 확 치고 그냥. 이거 오브젝트들이 막 뿅뿅뿅 생겨난다. 막 벽도 엉망이야. 오크님 반갑습니다. 오 이거 뭐지? 와우에 나오는 막 그런 숲 같은데? 오 이게 텍스처가 왜 이래? 오 확실히 뭔가 더 많아졌어요. 새로운 애들이 많아졌어. 수심 100m. 야 이 정도면 죽는 거 아닙니까? 스캔해야 돼. 30 seconds. 사이클롭스의 파편. 아, 이게 사이클롭스구나. 방금 얘기하신. 160 이렇게 막 들어와도 되는 거야? 야, 잠깐만. 10초 남았어. 10초 남았어. 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체력 달겠다. 끄악. 얼마나 왔어요? 야,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800m 그냥 오네. 세 달 없으니까 만겜이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세단 정도 나와야지. 탈 거 있는 게임인데. 이거 뭐지? 움직이길래 생명인 줄 알았는데 그냥 고철이었어. 야, 이거 돌아가려면 그냥 절대 못 가겠다. 이거 내가 욕했지만 이거 없으면 못 다니겠는데? 왜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과에서 이런 거 타고 다니는 형들 있으면은 엄청 부러웠어. 야씨, 저거 진짜 엄청 구린 스쿠터인데 막 강의실 엄청 빨리빨리 다니니까 이러고 있는 형들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거. 폼은 안 나는데 금방 가래. 미터수가 확확 주네. 어휴, 막 오브젝트들이 막 살아났다 나타났다. 측면 타기도 되고. 배터리 소모량이 좀 있네요. 어, 이래? 나 죽어. 그럼 다음 목표는 뭘까? 이제 메시지를 보고, 아까 메시지 온 거 들어오면 알겠죠? 스쿠터 만드니까 메시지 딱 온 거 같은데? 요거는 다용도 방 만들 수 있으면은 뿌개야겠다. 뭔가 체력이랑 물 소모량도 좀 늘어난 것 같고. 전방에 시모스 경락고에 잔해가 주변을 에어싸고 있다. 레이저 절단기를 갖고 오래요. 레이저 절단기. 방금 온데 근데 신호가 왜 그게 없어? 그게 안 뜨네. 이것처럼 이렇게 뭐 신호 몇 호 이게 없네요. 어디로 오라고만 했고. 아, 7호 구명보트. 그래, 7호. 7호라고 떠야 될 거 아니야. 4호랑 17호밖에 안 뜨는데? 야, 원래 쟤네만 뜨는 건가? 이거 꺼야지 뜨나, 혹시? 아닌데. 뭐 하나 안 읽었다. 외계 생명체들은 예상치 못한 특징과 용도를 갖고 있다. 외계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입증된 생존 전략이다. 지금 뭐 6호, 7호 뭐 이렇게 하나씩 다 왔는데 인벤의 신호기? 아, 그래 맞아. 이거 어? 아, 이걸 장착을 해야 돼요? 장착을 어떻게 해? 신호기. 어? 메시지 또 들어왔네? 다들 잘 살아있는데. 이것은 섬 썬뱀이다. 뭐 어딘가에 뭐라 그럴까, 예상치 못한 창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건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니까 39분 안에 뭔가 해야 되는 겁니다. 썬빔 착륙 지점으로 오라는 건가? 오로라 호 이쪽은 썬빔이다. 궤도에 진입했고 스캐너에 의하면 착륙이 가능한 유일한 장소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그곳에 착륙할 거다. 이틀 후에 전송된 좌표에 착륙할 거고 날씨가 안전하길.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길 바란다. 뭐야? 폭죽쇼요? 저 39분 안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찍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가면 39분 또 대기 타는 거 아니야? 레이저 절단기를 아까 만들려고 했고. 그럼 일단 뭔지는 봅시다. 재료가 다이아몬드가 필요하네. 결정적으로 배터리랑 티타늄은 어렵지 않은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그 석회 그걸 까서 나오나? 다이아몬드를 만들진 않을 것 같고. 신호기를 장착해야 된다고? 신호를 어떻게 장착하지? 아, 여기 이런 식으로 4호랑 17호가 아니고. 아, 이게 두 개밖에 장착이 안 되는구나. 근데 4호랑 잠깐만. 17호. 수중 스쿠터 이거 했던 거고. 생명신 없으면 조사 필요 했던 거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뭐야, 또. 그러네. 이게 17호에서 레이저 절단기를 갖고 오라는 거죠? 3호는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겠네.
거의 어제부터 기다렸겠는데? 제가 갔다 와도 39분 안에 갈 것 같은데? 물이 쭈네. 버려야겠다 이건. 먹고 먹고 불에 고기 있으면 좀 해가야겠는데? 세 개 하자 세 개. 피버 다 먹자. 피버 피퍼네 피퍼. 3호 가서 뭐 상황 좀 보고 그 다음에 반대쪽인 썬빔으로 갑시다. 35분 아니면 가면 되겠지. 한 5분 전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약속이면? 오 이거 많이 찬다. 많이 차네. 아 이게 칸이 없으니까 인벤토리 부족한데 너무. 티타늄 바닥에 버리고 금광석 넣어놓자. 신호기는 모르겠으니 갖고 다니고 소금 넣어. 동광석 넣어. 됐지? 그리고 바닥에 버리고 옵시다. 밤이었네? 얘가 밝아서 그래도 뭐가 있는지 보이네. 여기다 버려놔야겠다. 오케이. 제 인벤입니다 여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 먼저 와봐야 돼. 동광석이니 이런 잡다구리한 거 많으니까. 아 물고기 좀 잡으려 했나? 후레고기 있으면 물 해갈 수 있고. 손전등? 아 이거 일일이 하기 너무 귀찮은데? 빌더를 꺼놔야겠다. 원래? 손전등이 있었어? 뭐가 없지 지금? 스쿠터를 여기.. 아 그렇지 스쿠터를 넣어놓고 이거 빼고 칼 스캐너 불에 하나 뭐지? 칼 스캐너 불에 아 불 이렇게 합시다. 빨리 올라가! 뭐 잡았니? 잡은 거 없죠? 아 이거 안 버리고 오케이. 버리는 거는? 해 뜨면 출발하겠습니다. 해 뜨면 절단기는 다이아몬드. 오케이 다이아몬드 하나는 머릿속에 염두하고 그러고 출발하면 되지. 물이랑 음식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썬빔은 1km 478. 멀지 않아. 478은 저쪽은 레이저 절단기. 고기 좀 시간 되는 대로 좀 잡아오고요. 불에 없나 불에? 얘는 못 먹나? 스캔이라도 하고 싶은데. 스캔 너무 어렵다 물고기는. 야씨 이거 저 어떻게 잡아? 물고기는 찾자. 오케이 피버 피퍼. 불에가 제일 쉬운데 물 때문에. 이제 슬슬 해가 뜰라 그러는데. 어 끊겨 게임이. 어딨니? 있다. 어딨니? 오씨 빨로. 잠깐 욕처럼 되는데. 아 절단기 안 가져가도 돼요? 갖고 오라던데? 이미 늦었나? 이게 뭐 일찍 가져와야 되는 그런 건가? 불에로 물 좀 만들고. 저기 있다. 일로 와! 두 마리? 세 마리 총? 저기다 하나 있네.
보니까 아까 P4가 은근히 많이 차여주는데 30 정도 차고 먹을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우 씨, 잡기가 힘들어. 어우 깜짝이야. 씨, 얘 나이잖아. 절대 가져가고 싶어도 다이아가 어딘지 몰라요. 다이아가 없기 때문에. 씨, 물고기 잡는 게 쉽지가 않네. 가자, 물 한 모금 마시고 쓱 갑시다 이제. 지금쯤 출발해야지 좀 빨리빨리 갔다 오지. 또 돌아오기도 해야 되니까. 연락 없고. 불에 많이 했네. 다 물로 만들어, 불에는. 먹는 거보다 물이 더 빨리 떨어지니까. 갑시다. 스쿠터 타고. 날씨 좋아. 478m. 고우. 요 타고 가면 한 1분 안 걸릴 것 같은데? 이 속도로 보니까 대충 31분 정도에 출발했는데. 오, 자재도 많고. 파편이니까 저건 자원 주겠죠? 오, 잠깐만. 뭘 볼 틈이 없다, 야. 오,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소리 나. 물속인데 소리가 나. 갔네. 갔어. 다이아는 깊은 곳이나 마운틴 섬에 있습니다. 아, 마운틴 섬이라는 데가 있나 보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 숨 좀 쉬고 한번. 요곳인가? 나침반 챙겼고. 들어가는 데 없나? 여기 6호 아닙니까? 라이프 퍼드 6로 돼있는데? 아까 3호라고 나온 것 같은데? 방송에. 뭐야, 다야 이게? 주변에 뭐 없어? 그런가 없네?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아 여깄다. 손전등까지 필요할 것 같진 않네. 음성 기록인데? 충돌 27분 후! 오케이. 됐지 그럼? 없지? 없는 것 같네요. 나갑시다. 들어볼 수 있나? PDA 데이터 못 들어보나? 야, 이거 배가 사진도 있네? 꽤 복잡하게 돼있네. 여깄다. 이게 지난번에 받은 거고, 27분 후. 그녀에게 방사능 보호수트를 주지 말걸 그랬어. 지금쯤이면 육지로 도망쳤거나 빠져 뒤졌거나 둘 중 하나겠지. 선체 손상으로 인해서 공기 필터는 고장난 데다가 방사능 수치가 오르고 있다. 적절한 치료 없이는 오래 못 버틸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치를 열고. 승객이 살려줘요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랑데뷰 지점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몸이 아파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트가 파손되었습니까? 피폭됐나요? 모르겠습니다. 잔류 산소량은 확인했다고 하고. 방사능 수치가 아주 높은 승객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피폭된 게 아닌 이상 쓰러졌나 보지? 만약 이 행성에서 탈출하게 된다면 다른 이들에게 옷을 입을 줄 몰라서 죽었다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근처에 방사능 모시기가 있나? 근데 어차피 입고 있어가지고. 뭘까요? 이건 아니네. 야, 저 잠수복을 입을 줄 몰라서 죽은 건 진짜 불쌍하다. 억울하겠지? 그죠?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돼. 잠수복 입는 것도.
뭐 생존에 관련된 거 다 알려줘야 돼 얘들한테. 그거만큼 중요한 게 있으니까 수영 이런 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물에서 물을 무서워하는 걸 보고 아 안되겠다 우리 아들 물 무서워하는구나 그래서 일찌감치 수영을 가르쳐서 한 6년을 배웠는데 수영을. 덕분에 지금 물을 무서워하는 건 전혀 없고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고 아 우리 어머니 해안에 살아남으려면 수영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다시 이제 그럼 다시 돌아가도 되겠네. 이거 다 했네 여기서. 돌아가는 길에 이런 거 스캔 안 한 거 있으면 좀 찾아서 스캔 좀 하고 약간 중간에 상어 같은 거 있는 데에서 스캔할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그냥 얕은 해안이네요. 아까 중간에 상어가 있어서 그렇지. 어이씨 지하로 오니까 좀 다른 환경인데? 오 좀 쫄리는. 나 돌아가면 산소통부터 만들어야겠다. 어이구 일로 오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도망밖에 없구나. 여기까지 안 오는구나. 이번엔 별거 없고 저기가 레이저가 있어야 했고 근데 다이아몬드는 마운틴 섬? 마운틴 섬이나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 배터리도 하나 갈 때는 더 가져가야겠다. 이거 배터리 분명히 오링 나겠는데 69%면 산소통과 배터리 만드는 거 좀 보고 메시지 온 거는 없었고 뭐 늘었네. 나침반 나침방위를 진강현실로 알려줍니다. 괜찮네. 컴퓨터 칩은 학자 산호 두 개 석영 하나 지하에 있을 것 같은데 지하실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석영은 여기 있고 탁자 산호 두 개? 있었던 것 같은데 너 어디 휩쓸려갔나? 탁자 산호? 이게 탁자 산호인가? 맞네. 역시 이거 뭐였죠 하나가? 석영은 있고 은광석? 은광석 있어도 됐나? 은광석은 위에 있을텐데 티타늄 같은 거고 25분 남았고 썬빔까지 아니 컴퓨터 칩부터 그렇지. 그리고 하나 구리선? 구리선 구리선도 이제 슬슬 다 돼갈 것 같은데 하나 남았네. 아 이게 아니다 밑에다 장비하는 용신인가? 나침반 어딨습니까? 아 뭘 하나 빼야되는데 이걸 빼자 이걸 그 이걸 놓자 그렇지. 동서남북 아 위에 야 이거를 템칸을 하나 먹는단 말이야? 그럼 북쪽이 어딘지 알았으니까 만족해야겠지. 소금도 밑에 버리고 금은광석 놓고 동광석 밑에 버리고 폭파가루 잘 안쓰니까 버리고 신호 일단 여기 놓고 불의고기 3마리 물로 만듭시다. 물 다 마셔버리고 하나 더 있었던가? 음식 하나 만들어버리고 조리 요래 두고 물 들고 다니고 산소통 산소통과 배터리
유리와 티타늄 두 개. 티타늄 하나 있네. 유리는 여기 없겠, 밑에 있나? 티타늄은 확실히 밑에서 봤고, 유리가 있는지 모르겠네. 버릴 게 있었을 텐데? 아, 티타늄 괜히 버렸다. 어차피 집어야 되는데. 여기도 있고. 이 유리가? 오케이, 유리. 썸비까지 22분. 산소 하나 더 만들고. 요거 있으면 갈아끼면 되겠고. 아, 크구나, 칸이. 아, 인베이 점점 좁아지네. 배터리도 하나 만든다 했죠? 전자에 있겠지? 산성버섯과 동광석. 동광석 많이 있고 산성버섯 갖고 와야겠다. 아니야, 이게 아니야. 과해, 그것까진. 산성... 쟤네 왜 저기다가 가스를 폈냐? 산성버섯 여기 따놓은 게 있지. 사라졌네. 어야, 나 죽어. 네 개만 찍고. 동광석 두 개 있으면 되겠고. 하나. 동광석 어딨어? 여기 있다. 둘. 이거 해보니까 스쿠버 다이빙 해보고 싶다. 연한 이런 얕은 바다는 재밌을 것 같은데. 배터리부터 하나 만들고. 선비님 지금 가면 일루나? 갔다 올까? 다 있죠? 물 많고. 피퍼 하나 조리해가고. 게리물고기도 조리해갈까? 세 개씩 조리하면 될 것 같은데? 왔다 갔다. 지금 날씨로 괜찮을지 모르겠네. 시간으로. 설마 해가 지는 건 아니겠지, 이게? 고! 안 되면 중간에 와야지, 뭐. 북쪽이네, 저쪽이. 1km까지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가봅니다. 나름 저 지형도 반영하는 건가? 지금 스쿠터에 뜨는 것도? 야, 약간 두렵다. 그... 기지에서 벗어나니까. 역대 제일 멀리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오우. 깜깜해, 안 보여. 약간 연안으로 가자. 썬빔 착륙지전이 마운티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거기서 다이아몬드 캐가면 되겠네. 이런 거 아니야, 혹시? 아니네, 금광석이네요. 이건 뭡니까? 자철석? 처음 듣는 거네? 자철석은 이전에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자철석? 어? 잠깐만! 뭐야! 땅이 있네, 이 게임에? 나 땅 처음 봤네? 오. 아, 빨리 오면은 아이고, 아이고, 날리구라, 날리구라. 빨리 오면 아직 안 왔겠는데, 그 사람들.